E 코드, E2, E 마이너, E sus4, E 파워 코드, E5, E6, 그 다음에 E7, E 메이저 7.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닉쌤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E 코드의 주요 코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코드를 아시려면 기준이 1번, 1도가 2로 바뀌었다는 그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3도와 4도, 7도와 8도는 반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스케일을 살펴볼 텐데요. 2가 1도죠. 근데 미파는 원래가 반음이었죠. 그런데 2도는 온음이기 때문에 파샵이 2도가 됩니다. 미, 파샵, 3도. 솔샵이 되겠죠. 라가 4도, B, C가 5도, 6도가 도샵, 레샵이 7도, 8도가 다시 2가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음계를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는 미, 솔샵, 시죠. 그래서 미, 솔샵, 시만 들어가면 이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미, 솔샵, 시에다가 두 번째 음은 파샵을 넣으면 E2가 되는 거죠. 이 파샵이잖아요. 파샵. 파샵. 그 다음에 3도인 음을 반음 내려주면 마이너가 된대. 그렇죠. 그래서 솔샵을 솔로 바꿔주시면 E 마이너가 되겠죠. E 서스포는 라를 잡아주셨죠. 자, 그 다음에 E5 음은 5도인 B, C 파워코드인 D5가 되겠죠. 그 다음에 E6는 6음이 도샵이죠. 도샵을 첨가해주면 E6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D7, E7은 7음에 플랫을 해야 되니까 D가 되겠죠. 그래서 레를 띄워주면 D7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를 이렇게도 잡잖아요. 그 다음에 E 메이저 7은 자, 레샵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운지가 이렇게 변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8개의 코드가 다 됐네요. 이 코드 E2, E 마이너, E sus4, E 파워 코드, E5, E6, 그 다음에 E7, E 메이저 7.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주의하실 게 2도가 파샵 이렇게 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미파와 시도는 원래의 속성이 반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온음을 만들어 주려고 두 칸을 해야 되죠. 그래서 미,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돼서 파샵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레샵도 동일하죠. 그래서 7, 8 요거가 레샵이 된다는 거, 그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도와 4도, 7도와 8도도 반음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그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먼저 알려드렸으니까 그 스케일을 숙지하시고 뭐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간단하게 이 코드의 주요 코드가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드의 주요 코드가 정리되셨다면 한번 이것들을 한번 연습해 주시고요. 그다음 모든 코드의 형식이 간단한 이론만 알면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으니까요. 간단한 이론 정도는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닉쌤이었습니다.